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패치하자마자 한 번도 안 졌는데 그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연운 스타트 해야 됩니다. 연운으로 뭘 만드냐면 대천사 아니면 블루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유닛에 따라 좀 변하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재생술사가 잘 나오면 대천사, 빛의 인도자가 잘 나오면 블루입니다. 제조합기? 별로 안 좋아요. 자, 보시면 지금 카직스가 이성이 붙으면서 빛의 인도자가 좀 더 잘 나왔어요. 자, 워익 잡아주고요. 레오나 이성이 안 붙었으니까 빛의 인도자를 받으면서 싸움꾼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할게요. 벨트. 연은 빼주면서 우디를 잡아놓겠습니다. 자, 워익 나왔고 블라디도 잡아놔야 돼요. 자, 이거는 우디르랑 레오나를 팔면서 레벨업을 하고 카직스 한 마리 더 집어넣어 줄게요. 근데 이 연운 스타트 부분은 점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번, 세 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좋아요, 이겼습니다. 근데 뭐 딱 봐도 연승을 못할 것 같긴 하죠. 벨트. 자, 이거는 그림자 벨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망토로 당장 만들 아이템이 없으면서 처음에 워머그도 굉장히 셉니다. 이 자리 못 챙기니까 블루랑 어울리는 브랜드도 잡아놓고요. 칼리스타 페어까지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빛의 인도자 시너지를 받고 있는 그라가스한테 워머그를 주고 블루도 카직스한테 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재생술사는 갈 수가 없는 거고 빛의 인도자를 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연운 스타트를 하라고 한 이유가 빛의 인도자 아니면 재생술사 둘 중에 양각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기 벌써 트런들 이성이에요. 처음에 아기 여단이나 이제 블라디 같은 게 잘 나오면은 그때 재생술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빛의 인도자나 싸움꾼,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 카르마 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빌드업이 결정났으니까 창고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팔면서 10원 이자를 챙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10원 이자를 챙기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카직스가 두 마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레벨 찍었을 때 두 자리나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붙을 것 같은 유닛은 팔지 않도록 할 거예요. 여전히 암살자가 많이 나오는데 별로 안 좋아요. 레벨업 눌러놓고 아트록스까지 잡아놓겠습니다. 자, 이러면 거의 카르마를 갈게 결정이 났으니까 당연히 지팡이 쪽을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이제 블루에 인피 보석 건틀렛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라바돈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팡이 뺏겼습니다. 자, 먹을 게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벨트 비싼 거 가지고 오세요. 벨트라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비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카직스 한 마리랑 립은 바꿔주고요. 칼리스타 넣어주면서 군단 시너지까지 받아줄게요. 그라가스 잡아주고 지금부터 이 자를 챙기는 겁니다. 아트록스나 브랜드를 팔고 이 자를 볼 건데 아트록스를 팔고 이 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괴생명체가 상대 진영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딱 중간에서 멈춰요. 그래서 이제 사이온이 딜러가 아닌 탱커로 쓰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칼리스타 2성. 자, 지금은 리븐을 쓰나 녹선을 쓰나 100파워는 똑같습니다. 자, 워익이랑 세트 교체해 줄게요. 이제 암살자냐 빛의 인도자를 받고 있는 리븐이냐 둘 중 하나인데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연승도 아니고 연패도 아니고 이겼다 졌다 퐁당퐁당 하고 있죠. 이런 돈이 진짜 안 보여요. 지금은 싸움꾼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리븐을 넣으면서 3빛의 인도자 분단까지 받아주는 게 훨씬 셀 것 같네요. 자, 저 제조합기는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정말 필요 없는 아이템에 쓰면 돼요. 낮게 템에 써도 됩니다. 자, 그림자 태블망 나왔습니다. 인피 보석 건틀렛보다는 라바논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팡이 대신에 장갑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석 건틀렛 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워익 2성 붙었으니까 그냥 리븐 뺄게요. 30원 이자 챙겨주면서 그림자 태블망도 그냥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태블망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잖아요. 자, 이럴 때 후반 가서 제조합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템 제거기도 있습니다. 자, 어차피 지팡이가 없으니까 차라리 레벨업을 하지 않으면서 3연패를 할게요. 자, 보통 3-2에는 6레벨을 찍는 편이지만 이렇게 아이템이 없을 때는 잘 안 찍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그림자 장갑 선택할게요. 자, 그라가스 2성 붙었고 자, 이러면 인피랑 보석 건틀렛 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 아이템은 아이템 제거기인데 아이템을 장착한 챔피언한테 쓰면은 아이템이 빠져나와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말은 처음에 이제 저코스트 유닛으로 빌드업을 하다가 그 아이템을 고코스트 유닛한테 넘겨줘야 될 때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지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가끔씩 지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녹턴이랑 카타리나 교체해 줄게요. 이런 6렙 단계에서 탑 망각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가 연패 운영 플레이를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항상 그럴 때죠. 아이템이 너무 이상할 때. 그걸 기억하시면은 초반이나 중반이나 후반이나 전부 다 운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팡이 먹을 수 있나? 야 바로 뺏겼습니다. 카르마? 그냥 카르마를 가지고 올게요. 카르마를 먹어서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이템 제거기랑 제조합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카르마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레벨업해서 카르마 넣어주고 칼리스타가 의미가 없으니까 빼면서 타 빛의 인도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카직스한테 있는 블루를 카르마한테 넘겨주는 게 원래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괜히 연패 타고 있을 때 연패 끊기면은 돈이 또 안 모여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스테이지 때 돈을 못 먹었죠. 살살 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블라디까지 잡았고 한 번만 더 지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스테이지나 3스테이지나 둘 다 센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8레벨까지 가는 게 아니라 7렙 리롤이 필요합니다. 자, 8레벨 전에 센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센 타이밍이라고 해서 무조건 5연승이 아니라 적당히 피관리가 될 수 있을 정도만 하면은 센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이기나? 꼭 이렇게 아이템이 꼬일 때는 전투도 꼬입니다. 하필 여기서 약한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5연패를 못 탔죠. 이러면 조금 말린 거예요. 지팡이 나왔습니다. 자, 니코까지 나왔고 자, 니코 나왔으니까 좀만 더 돌려볼게요. 자, 7레벨 찍고요. 아이번 기원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라카 사고 아 니달리도 잡아야 되는구나. 자, 니달리 잡을게요. 니달리 2성 자, 카직스랑 교체해주면서 블루를 넘겨주고요. 나머지는 팔고 일단 이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필드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카타리나도 빼야돼요. 야, 더 빠르게 돌렸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빨리 못 돌렸어요. 자, 그러면은 더 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이걸로 연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일단 이겼습니다. 아, 아이템이 너무 애매한데. 근데 일반 뒤집개면은 그냥 선택을 하면서 빛의 인도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자 뒤집개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그림자 장갑을 선택하면서 도장 그쪽 각을 볼게요. 카직스의 소라카 2성 붙었고 카타랑 카직스 교체하면서 아이템 제거기를 쓰고요. 자, 블루 넣어주고 보석 건틀렛 주겠습니다. 연운이나 장갑이 필요가 없으니까 니달리 2성한테 그림자 정의의 손길 줄게요. 자, 이 정도면 2성도 어느정도 붙었고 아이템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진 않을 거예요. 이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물론 카르마가 2성이 붙었으면 대박이었지만 보통 7레벨에서는 카르마 2성을 붙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8레벨을 바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5 빛의 인도자니까 조금만 더 돌려서 6빛을 맞춰줄게요. 리븐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워익이랑 교체하면서 6빛을 받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8레벨 가시면 돼요. 자, 태블망은 카직스를 금방 버릴 거기 때문에 카직스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자, 카르마의 근본 아이템 블루에 그냥 지팡이템만 막 들어가면 돼요. 굳이 인피 복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야, 여긴 벌써 라이즈가 2성이에요? 야, 이러면 질 것 같죠? 라이즈가 2성이면 좀 사이언이 세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요. 자, 여기서 아이템은 당연히 BF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은 지팡이가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인피 보석 컨틀렛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피관리가 압도적으로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8레벨에 갈 겁니다. 네, 인피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8레벨 바로 찍을게요. 립은 타릭 같은 것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카르마 나왔는데 지금 니코를 쓰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연승도 깨졌고 아직 더 돌려가지고 찾아야 될게 많습니다.
야, 저도 돼요. 야, 벌써 8렙 30원입니다, 악동이. 그니까 이 악동이 너프를 많이 먹긴 먹었는데, 그만큼 다른 덱들이 너프를 많이 먹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시 온데 8렙 30원이면 진짜 괜찮다는 거죠? 자, 가렌이 나왔습니다. 가렌 나왔으니까 카딕스랑 교체해주면서 이 기사까지 받아줄게요. 자, 태블망 그라가스 줄게요. 자, 상대방 재생술사예요. 자, 원래는 태블망을 제조합기를 쓰려고 했는데 재생술사가 있으면 치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합기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카르마 이성 붙었고, 자, 지금부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중반 단계에서는 이제 6빛의 인도자를 쓰지만 후반으로 갔을 때는 그라가스, 니달릭, 리븐 이런 애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볼리베어, 타릭 이성, 레 이런 애들이 이성이 붙으면 빛의 인도자를 4비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보단 항상 밸류가 높은 유닛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티모, 근데 지금 니코가 있기 때문에 전 티모를 잡겠습니다. 아이번, 티모를 아직 투입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팀으로 투입하려면 딱 팀워가 지금 기원자잖아요. 들어가면 3기원자입니다. 뭐 신드라가 나오면서 빛의 인도자 유닛을 대체할 수 있는 유닛이 같이 나오면 그때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암살자 진짜 약해요. 옛날에는 카타리나 이성만 나와도 순위방어 됐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보시면 포원에 있죠? 일부러 안 만드신 것 같아요. 빛의 인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빛의 인도자 선택하고요. 팀워랑 타리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니달리한테 있는 아이템을 넘겨주면서 빛의 인도자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니달리를 버리고 티모한테 니코를 쓰면서 빛의 인도자의 정의의 손길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이번 이성 붙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9레벨을 가도 돼요. 9레벨을 가도 되고 9레벨을 가지 않고 조합을 완성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세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죠? 이 보석 건틀렛이 기존에는 체력 퍼뎀으로 깎였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최대 마나의 100%만큼 체력이 깎입니다. 그 말은 뭐다? 카르마는 마나통이 작으니까 일반 보석 건틀렛보다 그림자 보석 건틀렛이 더 좋다 이런 말이 됩니다. 티모를 넘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잡은 게 잘 된 것 같긴 해요. 신드라? 신드라도 잡아 놓을게요. 네, 여기서 이제 그라가스 리븐을 빼면서 타 기원받은 자의 밸류가 높은 유닛을 한 마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드라를 제외하고 밸류가 높은 유닛이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6빛의 인도자를 유지해 줄 거예요. 자, 전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충분히 9레벨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전투가 압도적인 거 보니까 충분히 9레벨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돈 괜히 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후반이나 이럴 때는 정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 딱 전투를 해보니까 그때 느끼고 나서 9렙을 갈지 8렙에 멈출지 그걸 결정을 내렸죠. 무조건 티모템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러면 수은 가지고 올게요. 후반에는 이제 딜러한테 수은 자스티가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타리기성 붙었고 진짜 9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은 넣어주고 그라가스 교체해주면서 가렌한테 아이템을 넘겨줄게요. 가렌한테 어모그, 그림자 태블망은 아이번 줄게요. 이온 충격기도 가렌을 주겠습니다. 그라가스 대신에 니달리가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니달리를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재생술사 때문에 절대 태블망은 갈면 안 되고요. 좋아요. 자, 1등도 이겼다는 거는 9레벨을 무조건 갈 수 있다. 가렌도 페어 잡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배치를 잘 신경 써야 돼요. 지금은 암살자도 많고 다이애나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박스 배치를 풀면 안 됩니다. 다이애나 만났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박스 배치를 풀었으면은 다이애나한테 카르마가 끌려가는 거예요. 엄청 셉니다. 지금 저분도 약한 게 절대 아니죠? 육둥할 덱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이 정도 차이 나면 순위방어는 진짜 100%고요. 구원. 구원은 그냥 아이번을 줄게요. 그럼 아이번이 소라카랑 같이 재생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으면서 구원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남은 덱들을 보시면 다이애나는 죽었어요. 그 말은 배치를 퍼트려야 된다. 티모랑 딩거를 쓰는 곳이 있으니까
무조건 배치를 퍼뜨려야 됩니다. 뭉쳐있으면 광역띠들한테 다 죽습니다. 야, 여기 가린이 성인데 지금 도장에 라바돈의 불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엄청 잘 풀렸던 곳이죠. 처음에 라이즈 2성이 바로 나왔던 곳입니다. 가린 텐 때문에 지나? 오, 빛의 인도자 발동됐어요? 이기나? 이긴 것 같은데? 이겼다. 좋아요. 네, 이분이 제 생각에는 9레벨을 너무 급하게 가셔가지고 피관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관리가 빨리 9레벨, 8레벨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저렇게 잘 커도 피관리가 안 되면 순위방울을 못합니다. 자, 재생술사랑 티모 딩거. 신비술사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둘 다 AP덱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9레벨까지 간 다음에 결정을 내릴게요. 자, 카르마 근데 뭘 못한다. 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티모랑 딩거한테 한 번에 딜을 맞지 않기. 자, 그리고 볼리비아한테 CC기를 다 같이 맞지 않기.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빛의 인도자 티모 좋습니다. 어, 좋아. 좋아요. 자, 그리고 딜러는 양쪽에 퍼트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둬야지 딜러가 한 번에 안 터져요. 좋아요. 르블랑 수훈으로 씹고요. 카르마 프리딜. 자, 무조건 이겼습니다. 자, 르블랑 삼성이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여기서는 무조건 침장. 왜? 상대방이 AP덱이니까. 침장을 맞추면은 제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어, 킨드. 9레벨 바로 찍을게요. 자, 킨드 들어갔고, 라이즈도 잡아놔야 돼요. 자, 이러면은 지금 신비술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서 타 기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빛의 인도자를 두 마리 내릴게요. 자, 립은 그라가스 빼겠습니다. 자, 사 기원자, 타 빛의 인도자, 신비술사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라이즈를 넘긴 것 같죠? 어, 가렌이성. 배치를 신경쓰지 못했기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카르마가 뜬 게 좀 커요. 자, 티모 잡아야 돼요. 아, 카르마가 뜬 게 너무 크다. 카르마가 딜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딜량이 1등이긴 합니다. 어, 킨드 2성. 신드라 팔고 붙일게요. 자, 딱 이렇게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지금 4원짜리, 5원짜리들이 거의 다 2성이 붙으면서 아이템을 준 애들 위주로 시너지가 완벽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배치 바꾸면서 침장도 저격해주고요. 자, 딩거 맞췄습니다. 아, 근데 카르마가 또 떴네. 자, 이거 배치 신경 쓸게요. 카르마만 안 뜨면 무조건 이긴다. 자, 막상 막하예요. 배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 밸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악동이랑 비슷하다는 거는 악동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렌, 티모, 카르마, 킨드레드, 타릭 전부 다 2성인데 전투가 비슷비슷합니다. 야, 이겼습니다. 보석 건틀렛? 네, 이 보석 건틀렛은 킨드레드 줄게요. 가렌을 줘도 되지만 킨드레드도 보석 건틀렛이 정말 좋습니다. 저 양이 세져요. 라이즈. 자, 라이즈까지 2성이 붙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서 티모 딩거 침장 맞춰주고 킨드레드 근처에 딜러를 놔두면서 한번 살려줄게요. 티모밖에 안 맞았네. 자, 일단 싸움 구도 진짜 안 좋았습니다. 자, 킨드레드 궁 좋았고. 어? 이기나? 자, 이긴 것 같아요. 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딜러가 먼저 죽으면 딜을 할애가 없어요. 자, 지금 서로 티모 카르마 딩거 티모 이렇게 살리기 싸움입니다. 부인수 드로 차원문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 킨드도 진짜 풀템 들어가면 좋습니다. 볼리베어. 자, 킨드한테 부인수 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상대방이 첩궁을 저격하려고 하시는데 티모를 하이머딩거 포탑에 놔두면은 첩궁 저격이 안 당하겠죠. 자, 킨드 한 칸 위로 올리면은 침장을 둘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이 배치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서풍에 가렌밖에 안 덮고 이러면 뭐 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내 딜러는 뜨지 않으면서 최대한 킨드레드로 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야 돼요. 자, 좋아요. 자, 이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운스타트 3연승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연운스타트하고 재생술사나 빛의인도 자각을 보면서 플레이하면 게임을 질 수 없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